네,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요 근래 그 교습을 저한테서 받고 있는 사람이 한 6명, 7명 정도가 지금 막 중복되거나 겹치거나 저기 그 어쨌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한 7명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좀 많이 아무래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목이 좀 이렇게 좀 잠기고 좀 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러다가도 금방 낫고, 이게 아주 그냥 유스트가 돼가지고 10년 넘는 세월 동안에 목이 쉬었다가 낫고 쉬었다가 낫고, 그리고 어지간해서 쉬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목이 단련이 된 거죠, 스스로. 살아남으려니까 나 같은 놈만 만나가지고. 아무튼요, 지금 저는 계속 웨스턴 길을 따라서 지금 흑인들 그 밀집 거주 지역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자, 노란불을 받고 저는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뒤에 차가 멀리서 한 대가 오고 있다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차가 쇼트 턴을 하길래 저는 조금 넉넉히 일찍 섰습니다. 쇼트 턴, 그러니까 너무 안쪽으로 도는 거죠. 앞에 있는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제가 정지선을 벗어서 나가서 있었다면은 잘못하면 그 쇼트턴 하는 차한테 제가 충돌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일찍 쓰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나친 과속을 하지 않고 법규 안에서 허용이 되는 정도에 눈 감아줄 수 있다. 저 정도는 저건 아주 전혀 위험하지 않은 스피드다. 오버했어도 저건 애교로 가질 수 있는 스피드다. 그 정도 선이요. 그리고 언제나 그 속도의 변화나 방향의 변화가 자동차에서 발생하게 될 때는요, 언제나 그 룩 하는 타이밍으로 룸미러를 통해서 자신의 뒤에 상황을 체크를 해보는, 확인해보는 그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뒤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이 바뀌고 나면서도 바뀌고 있는데도 뒤에 대한 상황 체크가 전혀 되지 않고 앞보기에만 급급하신 분이라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혹시 갖추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줄이거나 슬로인하거나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어쨌든 차선 변경을 한다든가 좌회전, 우회전을 한다든가 파킹을 한다든가 어쨌든 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나 스피드가 또 변화가 생길 때는 언제나 룩 하는 타이밍으로요. 그러니까 룩 할 때 룸미러를 보고 내 뒤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에 대한 그 여부를 그 순간 보는 순간 알지만은 보지 못하면은 평생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룸미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습관이라면은 뒤에서 오는 차로부터 추돌을 당할 수 있는, 추돌 사고를 겪을 수 있는 위험의 확률이 운전하는 동안은 계속 높아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뒤를 잘 체크하는 습관을 평소에 잘 갖추시게 되면은요, 점점점 발전하겠죠. 고기도 먹던 사람이 잘 먹고 술도 늘 마시던 사람이 잘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습을 부단히 하게 되면은 분명히 룩 하는 타이밍으로 변화를 일으킬 때마다 뒤를 확인하는, 그래서 차가 가까이 있나 멀리 있나를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밸런스를 깨뜨리지 않고, 앞뒤 밸런스를 깨뜨리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해 나가는 근거로 삼아야 된다, 이 얘기지요. 어쨌든 뒤를 잘 보시는 분들은요, 그만큼 평생을 통해서 뒤에서 스트라이크 당하는, 히트 당하는 그러한 일들은 겪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자꾸 높아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좋은 습관을 들여서 좋은 드라이버가 될 것이고,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은 자신한테나 다른 타인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운전의 권리만을 생각하지 말고 운전의 어떤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러한 드라이버들이 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사고가 줄어들 테니까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마무리 짓습니다.